2022년 10월 2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 수상, 총리, 킹, 와 퀸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현명한 대통령, 수상, 총리, 왕들의 지도자상을 그려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번성해야 하는데 전쟁의 위험과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 좋은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퀴질은 곡식 따위를 까부르다는 뜻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며 필요없는 돌과 티끌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긴 막대기로 돌려 때려서 곡식을 타작하는 원시적인 기계가 도르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도르깨라고 불렀습니다. 노랗게 익은 콩나무대를 도르래로 돌려서 콩알을 가려내는 일을 하면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들통깨나무, 통깨나무를 긴 매로 틀어서 퀴질을 하시면 잡티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돌과 흙은 따로 가려지고 깨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도르래로 굴려 때리고 긴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린 다음 퀴질하여서 알곡을 얻는 농부처럼 악한 자, 범죄자를 공법으로 법치의 도르래로 때려잡아 처단하여야 나라를 굳건한 반석에 세우게 됨을 상상케 해줍니다. 대통령은 자비와 정의의 양면의 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법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언론계와 손을 잡거나 좌편향으로 전권과 유착되는 악의 행위를 규탄하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기각하는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천부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든 가장 악한 행위이므로 윤 대통령은 악한 자들을 수사하도록 집권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경찰에게 신속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강행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비로 복지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무를 신속히 수행하여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덕망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로 좌편향된 국회의원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사파 민주운동권자들의 부당한 금융 카르텔을 청산하고 무너뜨려야 국가 경제와 기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빛나는 나라를 건설하여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의 자리를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켜내어 국력의 보강으로 안보와 번영을 가져오는 국가를 채워가기를 희망합니다.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는 말씀에서 공의대로 재판하여 좌편향 권력의 기득권을 빼앗고 국민들을 사상과 체제와 세계 질서의 급변으로부터 안보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무지와 혼동과 혼란과 권력의 욕망과 패권 싸움과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생산과 분배와 나눔과 안전의 사회복지를 통해 행복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느슨하게 때리거나 사람을 보아 차별하여 약하게 때릴 것이 아니라 잘못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깊이 상하도록 때려야 법치의 매를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 옥수수 탈곡기를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정밀하게 발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법부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피의자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금융 카르텔과 정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여 집단으로 거짓 판결하고 거짓 정죄하는 헌재의 제도권에서 범죄한 판사들은 국민 앞에 스스로 사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증거를 말살시킨 범죄자들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산사회주의와 주사파 독재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선동하는 자를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독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장기 집권은 국민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인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자를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선전선동, 거짓의 파퓰리즘의 인기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중하여 신뢰받는 자들을 지지합니다. 국제사회는 정치 변화에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최고의 등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폭군의 지도자를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정치가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국적이 없는 방랑자거나 정치 범죄자거나 자유 없이 쫓기는 신세자이며 범죄단체의 노예와 억압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죽음, 억울한 죽음, 소중한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러시아 국민들의 탈출의 형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적인 인물로 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이며 악한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신용 등급이 낮은 자일 것입니다. 부정부패자는 국제 무대에서 엉터리 연기자입니다. 부정부패자는 집단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와
정책과 법안들은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특권층 사회계급주의는 빈부 차이로 국민들을 양극화시키며 분열시키고 착취당하게 하며 금융과 권력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참 좋은 지도자는 먼저 깨달아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맹인과 같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맹인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정치 구조와 악한 정치가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도와줍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악한 지도자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각자가 선한 사람으로 남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